17장입니다. 증자왈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오 문저 부자호니. 문제라고 안 읽고 저라고 읽어요. 내가 부자께 듣자호니. 부자는 공자님이죠. 내가 공자님한테 듣자오니 인비유 자치자야나 사람들이 스스로 이 치자는 이를 치자인데요. 정성을 다 이루는 겁니다. 스스로 정성을 이루는 이가 없지만은 평소에 자기 정성을 다 하는 이는 없지만은 필이야 친상호인저 반드시 친상을 당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자신의 정성을 다 한다. 이해가 되세요? 치는 진기 그게 아니 치라는 것은 그 극처까지 다 한다는 뜻이니 개인지 진정이 소 불능 자이자라 대개 사람들의 진정이 참된 그 정 참된 그 뜻이 능히 스스로 이자는 그만둘 이자요 그칠 이자요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는 거다. 윤씨왈 친상은 고소자진냐니 이건 맹자 있는 말이지요. 윤씨가 말하기를 친상은 진실로 고쳐요. 진실로 스스로 다 해야 될 바니 어차의 불용기성이면 이 자리에서 그 성을 그 정성을 쓰지 못한다면 오호 용기성이리요 어디에다가 그 정성을 쓰겠는가. 증제왈 오이 문저 부자호니 인비요 자치자야나 피랴 친상호인저 지는 진기 극야니 개인지 진정이 소불능자이자람 윤씨왈 친상은 고소자진냐니 어차의 불용기성이면 오호 용기성이리요.